내가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끼 장래가 확실하다 본다. 자원을 들이갖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가 다시 수출합니다. 저를 들어가야 못된 짓을 해도 티가 나는 일이다. 이제 우리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수출 금자탑을 세워야 될까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노삼씨는 고마 그만빵 하는 게 안 낫겠나? 제 손에 들어왔다 하면 다 돈이 돼서 안 나갑니까? 일시적 바람이나 들키진 않아라. 뭔 더러운 짓을 해도 아무도 못 떠들게 하면 되는 거야. 뽕뽕 빼기 대한민국 검사보다 더 좋아? 위에서도 봐주는 게 한계가 있어. 니네한테 뭐 숨기는 거 있나? 눈을 빨고 앉아있어도 불안하지. 이근자! 이 나라는 내가 다 네 살이다 이거. 네, 영화 마약왕 함께 보셨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제조 판매했던 이두삽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를 통해서 뭐 과거 좀 부끄러운 역사의 단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어떤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될지 영화 제목만 봐도 감이 팍 오게 되는데요. 우선 마약에 관한 법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지 박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서 마약류 관리법을 비롯해서요. 네. 마약거래방지법,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등 10여 가지의 마약 관련 법규가 존재합니다. 네. 그중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마약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마약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저희는 이제 편하게 보통 마약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법적으로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네, 그리고 대마를 합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 령상 별표를 아주 자세하게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인들은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인 마약 관련 범죄 행위들, 즉 투약이나 소지 이런 행위들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마약류 거래 행위, 네, 이게 더 여기에 관해서는 특별법으로 마약거래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약거래방지법에서는 마약류 거래에 관해서 특별히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요. 마약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그로 인해서 얻은 수익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설명 구체적으로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제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모르겠는.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에서 보면 마약왕은 마약업을 장악함으로써 굉장히 수많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실제로 발생을 한다면 요즘 시대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알아볼까요? 네.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네, 마약 거래를 업으로 삼은 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수출입, 제조 또는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마약 거래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병과하고 있습니다. 마약왕에서 그 이제 마약과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수출입해가지고 수출입해서 매매 또 매매 알선해서 마약 거래를 업으로 했거든요. 등장인물들이.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될 뿐만 아니라 그 마약기구와 마약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구와, 네, 마약 원료 등은 다 몰수당하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약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벌 수위를 좀 알아봤는데 거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나는 투약만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나요? 네, 그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가지고만 있어도,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예. 그 마약류가 아니라 단순한 대마 정도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투약한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 네, 마약, 아까 제가 마약과 향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약이나 중한 향정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
하한이 1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대마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1년 6월 그리고 단순 환각묵실 같은 경우에는 6월에서 1년 정도로 처벌이 되고요.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 가끔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우리가 피우고 오면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입국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네덜란드나 캐나다 정도 이제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를 피우게 되면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형사법이 적용돼서 아까 말씀드린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극중에서 보면 이두삼이 뽕이라는 걸 만듭니다. 잘 모를 때 뭐 마약이라면 그냥 대충 뽕이라고 어릴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정식 명칭이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합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뽕 이런 것도 마약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예.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프로포폴이나 그런 진정제 계열 약품도 네.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되고요. 그 필로폰, 히로뽕, 뭐 뽕이라고 다양하게 지칭이 네네. 있는데요. 그 메트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장 많이 남용되는 흥분제, 각성제 중에 하나로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남옥에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그 이제 남용하게 될 경우에는 네. 또는 매매, 알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지, 소유, 그리고 사용, 투약, 제공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네. 마약류 관리법 제6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 마약과 관련된 모든 것은 좀 거리를 멀리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의로 내가 원해서 투약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뭐 그날 있었던 사람들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 뭐 모발 검사를 좀 하겠다 해서 검사에 응했는데 모발에서 양성 판정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자기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모르는 사이에 술에 타져 있어서 먹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이게 이제 속칭으로는 몰래뽕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이제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으로 나아가야지, 예. 즉,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인 것을 알고서 자기가 투약한 고의범만 처벌이 되게 되는데요. 고의에 대한 입증책이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네. 무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마약 사범들은 이렇게 수사가 되면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몰래뽕 범죄 피해자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성폭력이나 그 사기도박 사건에 있어서 네. 그 수단으로서 몰래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마약왕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재미있게 알아봤습니다.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동화 등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방송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두 분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